일단 후인 하강을 하고 벤치프레스를 좀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후인 하강 안 하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세발 자전거 옆에 보조바퀴 달고 다니다가 나중에 안 달고 다니면 되는 것처럼 처음에 후인 하강 같은 보조를 좀 해놓고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나중에는 후인 하강 안 하고 벤치프레스 하면은 더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다할수 있어야 돼. 둘다할수 있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맞고 둘다 하는 목적이 다른 거고 둘다할줄 알아야 내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벤치프레스, 그 다음에 인클라인, 딥스, 세 방향 밀기 이렇게만 딱 합니다. 스트렝스 프로그램 2주차거든요. 최대한 무겁게 무게를 다루기 위한 날이어서 좀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로 잡고 있고 손목도 좀 꺾어서 잡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도 착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워밍업도 그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정해주면 좋거든요. 결국엔 내가 느끼는 오늘의 무게가 중요한 건데 워밍업 사이에 쉬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짧게 치고 들어갔을 때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워밍업 하는 무게에서도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편입니다. 1분쯤입니다. 1분. 120. 주물 원판이어서 그렇지 헬스장에서 원판 꽂았으면 빡빡 큰 거 두 개에 얇은 거 하나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고칠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리프팅 훈련 하시는 분들의 중량은 엄청납니다. 뭐 애초에 두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하나면 얘 두 개니까 50kg? 20kg?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 좀 오래 신어가지고 밑창이 다 날아가지고 마찰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할 때 마찰력도 되게 중요한 힘 중에 하나인데 신발이 오래 신어서 닳게 되면은 마찰력이란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적절하게 무거우면은 첫 번째 세트가 되는 거고 얘가 가볍다고 느껴지면은 무게를 하나 올려서 더 갈 겁니다. 가벼운 거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BCGN 스트렝스 구간에서는 RP 스케일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RP8로 3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사실은 찾고 있어요. 그래서 120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한 7, 8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125를 해보면은 어떨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감이 안 와요. 좀 무겁긴 한데 엄청 무겁지 않다 이런 느낌. 이게 지금 RP 스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맥스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면은 사실 안 했을 텐데 그럭저럭 들만하다 생각돼서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 메인 세트 했고 이제 다음 세트들은 백오프 세트라 해서 이제 무게를 조금 낮춰서 다시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이 짧은데 와이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약간 그냥 무게 많이 들기 위해서 꽤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 카메라가 이렇게 넓게 나오는데 가동 범위가 짧아가지고 막 세 개 들면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걸 왜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운동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체중이 한 70kg고 120kg니까 꽤나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깔짝깔짝 들고 몇 개 안 들어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제 얘가 오늘의 스트렝스성 벤치프레스고 이걸 끝나면 또 약간 근비대성 벤치프레스를 또 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순수한 기술, 스트렝스를 얻기 위한 행위고요. 그 다음부터 사실 진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취미생활 같은 겁니다. 그냥 이쁘게 봐주십시오. 무게가 확 떨어졌죠. 무게가 아까 전에는 125kg였는데 지금 82.5kg로 한 40kg 떨어졌습니다. 40kg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제가 이제 다리를 들 거고요. 발을 없애서 좀 더 불안정성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후인 하강도 많이 하지 않을 거고 적당히 숄더 패킹 되는 정도만 할 거고 그러니까 아치를 많이 안 만들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립도 좁힐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쉽게 만든 벤치프레스고 이번에는 어렵게 만든 벤치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파워리프팅 쪽에 가깝다면 이번에 후자는 보디빌딩 쪽에 조금 가까운 거죠. 목표는 9개. 많이 빨리 하지도 않아요. 약간 다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얘를 들면 상대적으로 오! 가볍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조금 더 이제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운동은 뭐 여러모로 좋은 워밍업이었죠. 다른 헬스장 가면은 절대 벤치프레스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가 여기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기구를 오래 쓰면은 사람들이 민폐라고 생각할까봐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가끔씩은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마지막! 프레스는 끝났고 이제 저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하고 딥스 하면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